제가 카메라를 지금 찍다가 말고 나왔는데, 원래 그냥 막 발언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기간이 선거법 관련된 기간이라서, 제가 이렇게 원고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혹시라도 선거법에 걸리면 안 되니까요. 지난 10월 31일 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사죄하라고 했죠. 그날 문재인 대통령 어디 있었습니까? 상중이었습니다. 당내식장에 있었습니다. 슬퍼서 울고 있는 사람 빵을 때린 행동이죠. 자, 오신환 원내대표가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공수처 설치를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가 2017년도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고위공직자 부패방지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을 보면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독립적인 수사기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대상에는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검찰총장, 검사, 경찰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설치하라 공수처. 공수처와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공수처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자기가 했던 말을 부정하는 겁니다. 오신환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에는 국회에서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두 명을 받아서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공수처 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위부대가 된다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와 지금이랑 뭐가 다릅니까? 왜 비슷한 법안을 가지고 그때는 대표 발의하고 지금은 안 된다고 합니까? 말이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런 발언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2년 당시 새누리당이 이와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2018년에도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 자유한국당의 공수처는 괜찮고 문재인 정부 민주당의 공수처 설치 법안은 안 된다고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안 하려고 합니까?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왜 자꾸 공수처 설치 요구하냐? 그냥 검찰 기소권 수사권만 분리하자. 이것만 하면 되잖아. 그럼 검찰 개혁 되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면은 검찰 개혁 됩니다. 하지만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자는 말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수십 년 동안 검찰개혁 나올 때마다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자고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래서 공수처 설치가 먼저 필요한 겁니다. 공수처 설치가 우선이 아닙니다. 가장 검찰개혁의 시작 단계에 불과한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 검찰개혁 안 되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부입니까? 촛불 정부입니다. 촛불 정부가 뭘 외쳤어요? 적폐청산, 대한민국 개혁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은 그 대한민국 개혁의 가장 기초자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막고 있어요. 왜? 만약에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들이 다 무너집니다. 왜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막고 있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기소권 내놓지 않고 권력 내놓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검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실패하는 겁니다. 실패하면은 내년부터 벌써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옛날처럼 똑같아집니다. 반민특위 이승만이 무력으로 실패했을 때그 다음에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우리나라 지금까지도 친일파 성산 절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검찰개혁이 단순한 개혁이 아닙니다. 검찰개혁이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대한민국의 개혁이 되느냐 마느냐 아주 중요한 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검찰개혁을 외치는 겁니다. 왜? 그 마음을 알고 대한민국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봐주세요. 옆에 계신 분들 누굽니까? 대한민국 검찰개혁 하려고 나오신 되게 자랑스러운 시민분들입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21세기의 공수처는 이승만 시대 반민특위와 같은 거군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공수처를 설치하라만 외치겠습니다. 공수처를 설치하라. 여러분 핸드폰 꺼내십시오. 핸드폰을 꺼내서 유튜브를 누르십시오. IM 피터를 검색하셔서 구독 눌러주십시오. 분량도 짧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옳은 말씀만 하십니다. IM 피터 구독입니다. 자, 등이 가려울 땐 효자손이죠. 국민의 가장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분을 모셨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입니다.